한화생명회의 최대 축제인 연도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33번째를 맞았는데요.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김승현 회장이 3년 연속 참석해 어려운 보험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FP와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한화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그룹 김승현 회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23개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과 FP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700여 명의 FP와 40명의 영업관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관리자 40여 명도 참석해 생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보험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며 함께 더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2002년 그룹 인수 당시 29조에 불과했던 총 자산이 올해 3월 말 106조 규모로 14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유지율, 정착률 등 영업 효율 지표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시상식에 참석해 고객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자산 106조 달성을 이루어낸 FP 가족들에게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젊고 혁신적인 한화생명의 비전을 주도할 FP 여러분들은 과거의 낡은 관행과 구태를 떨쳐내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금융업은 사람들이 잘살수 있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이므로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진솔하게 의리를 지켜가는 마음이 먼저라며 고객들에게 따뜻한 동반자로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한화의 자랑스러운 FP로 기억되자고 밝혀 행사에 참석한 FP와 임직원의 자긍심을 북돋았습니다. 그룹도 지난 2010년 이후 인류 한화를 향한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핵심 주력사인 한화생명이 그 꿈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탁월한 사업성과 장추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끝으로 김승현 회장은 새로운 세상이 요구하는 생각과 기준, 가치를 고민하며 새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FP들의 땀과 눈물로 이룬 노력이 곧 고객의 행복을 지켜가는 약속이자 한화의 자랑스런 미래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해 행사에 참석한 FP와 임직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연도대상 시상식에 꽃이라 할수 있는 최고 영예인 여왕상은 신울산 지역단 다운 지점 정미경 영업팀장에게 돌아갔는데요. 정미경 팀장은 고객 맞춤형 재정 컨설팅과 의사 및 중소기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강의 등 본인만의 고객 관리를 통해 올해로 무려 9회째 여왕상을 수상하며 신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정미경 팀장은 성장과 최고를 향한 꿈을 주제로 퀸스 토크를 진행하며 본인의 영업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날 모인 연도대상 수상자들에게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열정과 도전 의식을 더해 본인보다 더 우수한 FP로 성장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오늘도 고객과 자신의 꿈을 위해 달리고 있는 FP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